1988년 2월 호주. 미국에서 한 남성이 도착했고 그는 수많은 호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까지 가게 된다. 전세계 예술인들이 꿈꾸는 무대에 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내 이름은 카를로스. 2000년 전에 살았던 주술사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주술사 카를로스와 교감한다는 이 남자 호세 알바레즈. 그는 스스로를 채널러, 다시 말해 영적 존재와 교감할 수 있는 채널링을 하는 사람이라 소개하며 미래를 예언하고 병을 치료하고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는 능력이 있다 했죠. 참고로 1980년대 영미권은 오컬트와 초능력, 미스테리 등에 미쳐있던 시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채널러가 온다 하자 호주 국민들과 언론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알바레즈는 자신의 주특기인 채널링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죠. Okay, it's gone. I am Carlos. 마치 영혼이 몸속에 들어와 맥박이 약해지다 잠시 가사 상태로 돌입한 듯한 모습.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중의 개인정보, 사생활까지 맞췄고 알바레즈의 당차고 권위적이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그는 다른 사기꾼들과는 다르다 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이에 호주 언론들은 앞다투어 그에 관한 기사를 실기 시작했고 알바레즈는 삽시간에 수많은 숭배자들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호주의 한 토크쇼까지 출연하게 되죠. 그런데 진행자의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탓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크쇼 분위기는 살벌해져갔고 결국 알바레즈 측에서 진행자에게 물을 뿌리고 토크쇼를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고 놀랍게도 알바레즈는 더욱 유명해집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채널러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말이죠. 그렇게 결국 알바레즈는 수많은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호주의 상징이자 예술인들의 꿈의 무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까지 하게 됐고 알바레즈의 손짓 발짓 그리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신화 그 자체가 되었죠. 그런데 알바레즈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 지 일주일 후 호주의 TV 방송 프로그램인 60미니츠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당신들이 믿고 따르는 호세 알바레즈는 가짜다. 정확히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88년 초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자신이 영혼과 교감한다 하고 신의 대리자라 하는 것에 빡친 호주의 한 PD는 미국의 한 마술사에게 연락해 자신과 대형 프로젝트를 하자 제안합니다. 이 마술사의 이름은 초능력자 잡는 마술사 제임스 랜디. 그 옛날 숟가락 가지고 장난치던 사기꾼 유리길라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으로 그는 오히려 더 흥미로운 제안을 하죠. 제임스의 도움을 받게 된 PD가 그럼 채널러 연기할 배우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배우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라고 말했고 그는 자신의 조수인 호세 알바레즈에게 찾아가 자네 호주에 가고 싶나? 네 가보고 싶어요. 채널러 연기를 보여주면 호주에 데려가 주겠네. 채 뭐요? 좋아 완벽해 같이 가세나 라고 말한 뒤 아무것도 모르던 호세 알바레즈를 채널러로 훈련시킵니다. 제임스는 그에게 겨드랑이 속에 작은 공을 넣어 잠시 맥박을 멈추는 법과 상대방의 사소한 신호를 이용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읽는 콜드리딩 등의 간단한 마술 기법을 알려줬고 스스로를 영매사, 신의 대리인 등으로 부르던 사기꾼들의 비디오를 보여주며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했죠. 뿐만 아니라 제임스는 알바레즈에 관한 가짜 뉴스를 호주 언론에 노출시키며 알바레즈가 호주에 도착할 때 자연스럽게 호주 언론들이 취재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1988년 2월 한 방송국과 마술사의 합작으로 시작된 대국민 사기극 아니 대국민 실험이 시작됐죠. 연기자인 호세 알바레즈가 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충족시켜주기. 사람들이 영적 능력을 보고 싶어하자 그는 제임스에게 배운 맥박 멈추기 트릭을 이용해 2000년 전 주술사 카를로스와 교감하는 연기를 했고 귀 속에 작은 이어폰을 통해 제임스가 사전에 몰래 수집한
청중의 개인정보를 전해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양 말했죠. 또한 사람들이 조언을 원하자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법한 조언들을 해줬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알바레즈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 알바레즈의 정체와 이 모든 게 거대한 실험이라 발표했지만 흥미롭게도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훗날 제임스 랜디는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이걸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려던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무 쉽게 속을 수 있음을 보여주려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이지만 가끔은 그걸 잊고 소화된 정보만을 찾는다. 누군가 섭취하고 소화한 정보, 누군가 쉽게 풀어쓴 정보가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간다면 당신은 언젠가 이용당하기 마련이다. 나는 미디어가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언론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 전화를 걸었더라면 이 모든 게 거짓임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와빌의 그지무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리님, 제이님, 라이트그리님, 엔키님, 무적태풍쭈리님, 에이핑크만세님, 파일리님, 와이무님, 리무땅님, 루델님, 라온님, 마채님, 마한두님, 루너리님, 준하이오님, 흰병아리님, 노래하며 그림 그리는 대장장이님, 폴리곤펭귄님, 캐나다산 카푸치노님, 지나가는 행인님, 돼지곰부인님, 시아버님, 트루님, 스타디움플라이님, 와빌님, 불칸0304님, 순데렐라 여왕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팬덕님, 초야빈님, 푸른거북이님, 시골선생님, 에반젤리님, 얌얌얌얌님, 짱구는 온말려님, 선인님, 로카루님, 마운틴듀조아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